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에도 저희들을 이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. 하나님,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즐거이 받아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그래도 요즘에 사역하면서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걸어 다니기도 좋고 좀더 여유를 가지고 이 사역을 누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요즘에 화요일 날 연속 2주 동안, 저번 주에는 임권영님이 가서 그 진짜 그저그 냄새 나는 그 아버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임권영님이 기도를 하니까 맨 처음에 싫다 그러다가 아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려면 하고 그래가지고 임권영님이 기도를 해줬는데, 요번에 내가 가가지고 아버님 기도해 드릴게요. 아 하라고. 그러니까 기도는 받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많이 발전된 게, 처음에는 그렇게 거부를 하시더니 지금은 그냥 하라고 그 말씀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, 그 아버님이 어쩔 때는 바지를 입고 계시고 어쩔 때는 또 벗고 계시고 요번에 또 벗고 계시더라고. 근데 그걸 임권영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 광화교에서 봉사단이랑 와가지고 치워줬는데도 일주일 만에 또 그러시더라고요. 무슨 물을 갖다가 방 안에다가 놓고 막 이렇게 있으시고. 그런데 그 아버님이 이렇게 다리에 무슨, 아니 다리에 어떻게 점점 상처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. 너 어디 무슨 술도 그렇게 안 드시는 것 같아요, 그 아버님은. 근데 방에 술병이 안 보이니까요. 근데 이제 그 막걸리병을 반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오줌을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드시고 오줌을 넣으셨는지 몰라도 간혹 가다가 막걸리병이 한 병씩 있는데, 보기에는 술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나가서 혼자서 이렇게 저 사갖고 오시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드시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술을 드시고 넘어지신 것 같아요. 다리가 다 빠진 게. 이게 뭐지?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난게 아니라 이게 넘어지셔가지고 이게 다리에 상처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. 근데 아버님 참 이해를 못 하겠는 게, 그 보일러도 그 방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자꾸 바지를 벗고 계시는지, 그 추운 겨울에도 바지를 벗고 계셨으니까요.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그래도 요즘에는 그 도시락도 갖다 주시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을 좀 교회에서, 광화교회에서 많이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봉사단체도 와가지고. 근데 그 아버님은 제가 보기에는 요양원에 입원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혼자 그렇게 두시는 것보다는.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. 근데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아버님을 도와줘야 하는데, 또 본인이 가기 싫다고 그러면은 또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. 근데 그 아버님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그래요. 아, 저분 저렇게 혼자 계속 두셔야 되나 하고. 그래도 그 아버님의 그 조금이라도 변화된 그 모습에 처음에는 그렇게 거부를 하시더니, 그래도 요즘에는 포기를 하셨는지 기도하라고 갈 때마다. 그러니까 참 그래도 조금은 좀 좋더라고요. 앞으로 그 아버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염소에 조금 그런 게좀 봤다고요. 염소 일요일 날 보신가에서 사역하는데, 머리들 앞에 사과 달라 하더라고. 그 빼는 거는 훅훅 뺏어가 버리더라고.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또 하나 그래 또 하나 훅 빼뺏어 가더라고. 한다 해가지고 말이 안 나가더라고. 그때 뭐라 말하면 되는 거야. 그때는 빼뜨려 가버리더라. 훅 빼뜨려 가는 거. 거짓말 해도 뭐, 아이고, 낭만 달라는 거, 딱 말해버렸어, 그래가지고. 네, 전 이번 주에 사역하면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기도를 해드리는데,
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리기도 했지만 기도를 많이 받기도 했던 한 주인 것 같아요. 그 이제 종로 좁은 방에서 이제 오후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서소문공원에서 이제 바깥쪽 그 전기방 바깥쪽 오른편 쪽에도 이제 몇 분이 계셔서 제가 그쪽으로 따로 이제 그 혼자 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아버님 두 분을 뵈었는데 그 두 분 다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. 대부분 그분들 기도가 그냥 자기들의 그러니까 자신의 그냥 뭐 건강을 좀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. 지금 이 코로나를 얼른 물리쳐 주셨으면 좋겠다.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인데 그래도 이제 간혹가다가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또 저희 Pray for You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찾아가면은 언제나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. 네, 성경 읽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그분들한테 아 성경 읽고 계시네요. 하나님을 믿으시는가요? 하면 전부터 하나님을 계속 믿어왔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, 뭐 거리 분들 대부분이 그냥 뭐 저희가 기도를 해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찾아감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좀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게 뭔가 사역을 하면서 아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나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분들께 이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사역자로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을까라는 이제 생각들도 많이 들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